자, 이제 요리합시다. 네. 물고기 만들어줄게. 이걸로 또 이렇게 잘라. 어, 그렇지. 그렇지. 니콜로가 보조도 센스 있게 잘한다. 근데 저거 진짜 기분 좋더라고, 약간. 어. 만약에 내 아이랑 하면 얼마나 좋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. 어.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. 뭐 양파 갖다줘 하면 갖다주고. 어, 맞아요. 어. 그냥 허드렛일 해주는 아이 필요했던 거야. 이거 신부름, 신부름, 신부름. 근데 어머님이 방송 보시면 너무 뿌듯하시겠어요. 아들이랑 손자가 저렇게 손 맞춰서 요리도 해주고. 직업하실 일을 둔산이 없고. 오. 뭔가 제대로 뭐가 나올 것 같은데. 다 끝났어, 다 끝났어. 이걸로 이걸로 이거 조심해. 이거 불 할 거야 내가. 알겠지? 이제 할미 다 왔대. 이거 불 붙일게. 이걸로 조심해. 이걸로 생일 축하 노래 부를 수 있어? 응. 아, 케이크 너무 엄마한테 예쁘다. 불러주자. 어, 그렇게 들고 있어. 알겠지? 너 쪽으로 들지 마. 너무 귀여워. 좋아하시겠다. 사랑을 했니 걸로. 뭐야 이거? 문 열자마자 사랑하는 니콜로 약간 준비된 멘트였어. 안녕이 아니라 문 열자마자 사랑하는 니콜로가 나오는 거야. 아니 진짜. 아니 니콜로가 문 앞에 있을지도 아니, 어떻게 정말 알고. 정말 사랑하는 거지. 아니 그것도 방송을 있으면 아시잖아요. 아니, 사랑하는 니콜로가 좀 너무. 저번에도 나오셨을 때도 완전 풀 메이크업도 하고. 아, 이거 저런 멘트와 행동들 때문에 약간 반감된다 그래야 되나 진심이? 아니 전 너무 정감 가요. 아, 너무 정감 가. 사랑을 잇는 걸로. 뭐야 이거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 고마워. 어떡해. 행복해요. 사랑하는 할미의 생일 축하합니다. 울어요 울어. 울어요. 사랑해 우리 니콜로. 고마워. 니콜로 이제 밥 먹으러 갈까? 가자.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니콜로가 준비해 줬어요. 제대로 만들었네. 오, 진짜. 와. 어머님 입맛에 딱 맞는 맞춤 생일상. 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 근데 진짜. 수고 많으셨어요. 이거 잘 섞어야 된다. 위에다 소금 쳐놨어. 오늘 아들이 차린 상을 받아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. 맛있겠네.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. 아이고 우리 이태리 남자 니콜로. 저 때가 떨리더라고. 천천히 먹어. 과연? 꼭 집어서. 옷에 흘리지 않도록. 파스타 맛있어 이걸로? 맛있어? 인정. 삼촌이 한 거야. 맛있어? 맛있겠네. 왜냐면 아빠가 맨날 파스타를 해주니까 과연 제 파스타를 먹을까 싶었거든요. 어. 너무 잘 먹는데요? 그러니까. 딸기야. 귀여워. 어. 너무 기분 좋았어. 인정받는 느낌 약간. 나한테는 안성재야, 니콜로가. 이 파스타 익힘 정도가 그러니까, 지금 마음에 들었나 보다. 이분하대요, 지금. 아,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, 근데. 야, 니콜로 잘 먹네. 맛있나 보네. 맛있어. 아빠 파스타가 맛있어, 삼촌 파스타가 맛있어. 아빠 흑백요리 지금 2라운드입니다. 다 써서 야, 이탈리아 사람이 맞는 거보다 삼촌 게 더 맛있어? 어휴, 그래. 아니, 이렇게 인정받는다고? 이탈리아 사람은 인정인가? 야. 우리 어머님도 진짜 양식 좋아하시네요. 잘 드시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다. 고소하고 잘 드세요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싹 피워. 네, 네,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